대구섬유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은 공동기획전 대구섬유 우리 삶을 바꾸다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지역박물관과 상호협업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문화를 발굴 소개하는 사업인 국립민속박물관 K뮤지엄스 지역 순회공동기획전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구는 노동력 확보와 근교로부터 면화, 고치실 등 원료 수급이 용이하여 일찍이 섬유산업이 발달하였고 6.25 전쟁 이후 면, 모, 합성섬유를 생산하며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끈 섬유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이번 전시는 대구가 섬유도시로 성장한 과정과 그 속에서 섬유를 만들고 판매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로 인해 변화한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시대를 풍미한 대구 섬유와 함께해온 이야기를 공감하고자 기획한 전시입니다. 1부 대구 섬유를 꽃피우다에서는 대구 섬유산업과 공장노동자, 섬유를 사고 파는 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를, 2부 대구 섬유 생활을 바꾸다에서는 주요 섬유 생산품 가운데 전국적으로 인기 있었던 옥양목, 양복지, 나일론 등을 소개하고 그로 인해 변화한 우리 일상을 300여 점의 근현대 자료와 사진, 영상 등을 통해 조명합니다. 먼저 프롤로그에서는 1900년대 초부터 2000년대까지 대구 섬유가 걸어온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연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구가 어떻게 섬유 도시로서의 면모를 가지게 되었는지 연표를 살펴보며 전시 관람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1부 대구 섬유를 꽃피우다에서는 6.25 전쟁 이후 한반도 최대 직물 산지로 발전하게 된 대구의 섬유 산업과 공장 노동자들, 그리고 섬유를 사고 파는 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첫 번째 코너에서는 대구의 대표적인 섬유 기업인 삼호방직, 내외방직, 대한방직, 제일모직, 한국나일롱 등을 통해 대구가 국내에서 면직물, 모직물, 나일론을 필두로 섬유산업의 기틀을 다져나간 내용을 지도, 대구의 대표적인 섬유공장 사진, 그리고 여러 상표들을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1954년 만들어진 지도로 6.25 전쟁 이후 1954년 대구 중구 공평동, 삼덕동, 동인동, 달성동, 서구 비산동, 원대동, 북구 칠성동, 침산동 일대의 상점과 공장 현황을 알 수 있는 지도입니다. 그중 대구의 대표적인 섬유공장이었던 내외방직, 대구 메리아스, 삼호방직, 조선방직, 대구공장, 금성방직 등의 위치와 내외방직 면직물 백합표 상표가 잘 표시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1956년 대구공장에서 처음 출시된 장미표 털실은 순무 100%로 보온성과 촉감이 좋아 모사시장을 독점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으며, 같은 해 출시된 골든텍스 양복지는 당시 밀수입된 마카오 양복지의 5분의 1 가격이었는데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코너에서는 섬유산업이 호황이던 시절 근무한 산업역군의 이야기와 함께 섬유가 단순히 생계수단임을 넘어 이들에게 꿈이자 희망이었던 내용을 생생한 인터뷰와 자료로 소개합니다. 인터뷰 영상을 통해 실을 만들고 염색을 하고 천을 만든 산업역군의 생생한 이야기와 부친의 섬유공장과 당시 대구 섬유산업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코너 대구 섬유 전국으로 불티나게 팔리고입니다. 세 번째 코너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의류 원단 도소매 시장인 서문시장을 통해 전국으로 팔려나간 대구의 메리아스, 양말, 양복지, 화선 원단 등을 판매한 사람들의 인터뷰 영상과 실제 판매하거나 사용하셨던 자료들로 함께 소개합니다. 2부 대구 섬유 생활을 바꾸다입니다. 2부에서는 대구 산업을 이끌었던 광목, 옥양목 등 면직물과 제일모직을 시작으로 생산된 양복지, 한국나일롱에서 생산한 나일론 원사 등이 전국으로 유통되며 어떠한 제품으로 만들어져 우리 생활을 변화시켰는지 소개합니다. 1950년대 대구에서는 섬유공업이 활기를 띠면서 광목, 포플린, 옥양목 등 면직물 생산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다양하게 생산 보급된 면직물 중 모든 이들의 선망의 옷감이자 혼숙감으로도 사용되는 등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끈 옥양목을 소개하고 관련 제품들을 소개합니다. 옥양목은 표면이 옥처럼 고운 하얀 서양 무명으로 부드럽고 섬세하여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귀한 면직물로 여겨져 혼숙감으로도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집가는 딸에게 어머니가 직접 지어 보낸 옥양목 버선과 앞치마, 혼수품으로 준비한 상복용 치마저고리, 옥양목 보자기 등을 볼수 있습니다. 광복 이후 사고식 복장이 유행하면서 마카오, 홍콩 등지에서 밀수입한 양복지로 옷을 맞춰 입는 마카오 신사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1954년 대구 제일모직이 설립되고 이후 모사와 골든텍스 양복지가 출하되면서 품질 좋은 국산 양복지는 서문시장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마카오 신사를 물리치며 비싼 수입 양복지를 대체하였습니다. 나일론은 지금은 매우 흔하지만 국내 처음 소개된 1950년대에는 멋쟁이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고급 섬유였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던 고급 소재였던 나일론이 저렴하게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63년 대구의 한국나일론 주식회사에서 본격적으로 나일론을 생산하면서부터였는데요.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나일론 스타킹, 한복, 낙하산지 블라우스, 뿐만 아니라 모기장, 우산, 칫솔 등 생활용품에까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된 나일론 제품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나일론으로 만든 천주교 복식인 제의와 대한항공 1기 유니폼입니다. 나일론은 처음 출시되었을 때 굉장히 고급 직물로 여겨져 종교적인 제의를 만드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100% 나일론 소재로 만든 대한항공 1기 객실 승무원 유니폼은 1960년도에서 70년대 양장문화의 대가로 불린 송옥 양장실에서 제작하였는데요. 이후 버스 안내원 복장 등 여러 분야에서 이 나일론 소재의 유니폼을 모방한 디자인이 만들어지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섬유는 늘 우리와 함께하며 생활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특히 전시실 마지막에는 1950년대에서 80년대 주거 공간이 재현되어 있으며 당시 생활 속 섬유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대구 섬유박물관을 찾아 대구 섬유와 함께해온 우리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생활 속 섬유가 전하는 시대적 유행과 의미를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섬유박물관은 2015년도 대구에 건립한 박물관으로 패션관, 산업관, 미래관으로 전시가 구성되어 있고 섬유와 패션을 망라한 종합박물관입니다. 우선 패션관에서는 서구 복식이 도입된 이래로 우리나라 복식의 역사를 알수 있고요. 산업관에서는 근현대 섬유 산업의 발전과 그 섬유 기업들에 대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섬유는 흔히 의류나 직물로만 인식을 하고 있는데, 미래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탄소 섬유, 나노 섬유 등으로 의료나 산업 분야에도 첨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섬유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고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박물관에 오시면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전시도 보시고 섬유 체험도 할 수가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구는 섬유를 기반으로 발달한 도시입니다. 흔히 섬유 도시라고들 많이 떠올리는데요. 세계사적으로도 섬유 공업을 선두로 근대화 산업화가 이루어졌듯이 우리나라도 섬유 산업이 산업화를 선도했습니다. 대구 지역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세계사의 틀로도 이해를 할수 있도록 전시가 꾸며졌으니까요. 대구에 있는 섬유박물관에 오셔서 전시와 교육, 문화 행사에도 참여를 하시고 섬유 패션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